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래요정입니다. 제가 이거 화분 소개하면서 뒤쪽에다가 이 화분으로 분갈이하는 영상을 이제 붙여드리려고 제가 분갈이를 먼저 해봤거든요. 이 화분이 제가 영상을 담아드릴 때 가성비 갑 화분이라고 하면서 보여드리는데 진짜 가성비 갑이에요. 왜냐면은 식재할 때 너무 좋아요. 일단 많은 분들이 가벼운 걸 찾으시잖아요. 손목 부담 때문에 요 가벼웠고 정리정돈이 아주 끝내줘요. 정리정돈이 끝내주는 요 가성비 완전 좋은 요 화분 이번에도 입고가 돼서 제가 받았어요. 이번에는 유약 톤을 조금 변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사각은 요런 톤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이제 뭐 진초록도 들어가 있고 좀 붉은빛, 연두빛 해서 이번에 좀 초록 계열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초록 계열들은 지금 이렇게 요런 아이들 심어도 예쁘고 오렌지 톤 나는 것도 예쁘고 제가 분갈이 뒤에 하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주 사용하기 무난하고 또 유약이 한 가지로 해서 씌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라, 분홍, 뭐 붉은, 노랑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서 식재를 할 때 좀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요런 아이들을 식재를 했는데 목 납작하지 않고 이렇게 목대 있는 다육들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사이즈를 한번 제대로 보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게 10cm가 조금 안 되죠. 대부분 9cm, 9.5cm 정도거든요. 그리고 높이감은 지금 여기가 8.5 정도 나오고 좀 이쪽 것도 8.5 정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 진열하기 좋고 가볍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1번 사각 화분 주세요 하시면 되거든요. 저한테 사각으로 이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둥근 사각도 이번에는 톤이 비슷해요. 여기까지는 사각이고 둥근 사각도 지금 이렇게 톤이 비슷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 그린 계열이 조금 있고 해서 어쨌든 골고루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서 만약에 이렇게 여섯 개면 이렇게 갈 테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거 지금 둥근 사각 사이즈 한번 제가 짚어드리면 지금 입구 9cm 둥근 사각이 입구가 조금 작더라고요. 사각보다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지금 목선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높이가 8cm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요 화분도 굉장히 가볍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둥근 사각이지만 이렇게 진열하기가 좋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사각, 2번 둥근 사각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요거 레몬로즈 백금을 여기다 식재를 했는데 지금 레몬로즈 백금 사이즈가 20cm 정도 되고 요 화분은 지금 입구가 15cm예요. 그래서 대품 사이즈의 화분은 아니고 중품 사이즈의 화분이에요. 그래서 높이는 14cm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여기 14.5 정도 나오네요. 지금 그래서 심어지는 데만 놓고 보면 9cm 정도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굽다리고 여기까지가 심어지는 데라서 심어지는 데는 9cm 정도고 15cm고 지금 이게 개당 18,000원의 가격인데 3개 하면 54,000원인데 5만원에 갈 거예요. 그 이유가 조금 이렇게 푸른색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 이렇게 푸른색. 지금 이렇게 랜덤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3개씩 세우는 세트로 랜덤으로 갈 거예요. 지금 이렇게 푸른색 계열이 많아서 조금 제가 조금 할인을 넣어 드렸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푸른색에 보라, 푸른색에 붉은색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푸른색에 갈색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이거를 3종을 이렇게 랜덤으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인을 조금 넣었으니까 보시고 나는 좀 중품 군생 같은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식재하시기 진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기다가 그런 아까 저런 군생 심으셔도 되고 아까 백봉을 대봤는데 백봉도 너무 예뻤고 그리고 이제 창도 큰 창은 안 돼요. 조금 중간 정도 창 10cm, 12cm 이 정도 창 심으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철화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무겁진 않은데 이게 아무래도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저기 지금 작은 사각보다는 훨씬 좀 무게감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진열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거품 유약도 되어 있고 아주 깔끔하고 예뻐요. 이렇게 진열하시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중품 15cm 정도의 나는 다육 군생들을 좀 선호한다, 좋아한다, 아니면 나는 조금 창종유도를 좀 많이 심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화분 괜찮을 것 같아요. 15cm고, 그리고 지금 여기 심어지는 깊이가 9cm고, 전체적인 높이는 지금 14cm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화분 좀 세 가지 종류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1번, 2번, 3번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이 뒤로, 영상 뒤로 제가 이 화분을 갖고 식재하는 분갈이 영상을 붙여드려 볼 테니까 이제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어서 분갈이 영상으로 이 화분을 보여드려 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래요정입니다. 제가 오늘 이실속 화분 몇 번씩 제가 보여드려서 알고 계시죠? 요게 또 이번에 수입이 들어왔어요. 이 베트남 화분이고, 제가 앞서 영상에 이제 이 화분 보여드렸죠. 이번에는 좀 컬러가 이렇게 그린 컬러, 녹색 계열이 많이 왔더라고요. 이 녹색 계열도 참 깔끔하고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요 화분은 지금 요렇게 직사각, 아, 정사각, 사각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각인데 둥근 사각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타입으로 제가 이렇게 이 화분이 들어오는 대로 늘 보여드리는데, 이 화분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이게 베트남이지만 한국 사장님께서 공장은 이제 인건비 때문에 베트남에 두고 계셔서 이렇게 좋은 가격에 이렇게 유약도 계속 다양하게 변화를 하면서 이 화분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뭐 코사지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늘 랜덤으로 가는데 뭐 이런 형태의 둥근 형태도 있고, 이렇게 약간 리본 느낌이 나는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번에 이 박스 속에 들어있는 색깔들이 이게 그린 계열이 많고, 그래서 제가 여기 약간 생소하면서 저도 이 색 컬러는 많이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뭐 심으면 이쁠까 좀 고민을 하면서 같이 식재해 보면은 화분 구매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 요거는 제가 앞에 이제 보여드린 대로 개당 6,000원씩이에요. 그래서 사각 화분 아니면은 둥근 사각 화분 이렇게 해서 고르시면 되거든요. 뭐 섞으셔도 상관없고 다 개당 6,000원씩이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진열하기도 좋고, 그리고 요 화분이 이제 센치부터 알려드리면은 지금 이 직사각이 9.5예요. 9.5cm고, 그리고 높이가 8.5예요. 그래서 지금 딱 기본적인 그 콩본 종자포트 다육이 아니고, 그 외의 다육들은 웬만하면은 다 식재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그리고 둥근 거는 지금 9cm, 그리고 높이가 8.5cm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한번 이제 식재를 해볼게요. 사실 뭐 여기에 외두 다육이는 어떤 거 심어도 사실 다 예쁘죠. 동그란 아이들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 멀로 같은 거 쭉 심어놔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고, 아리엘도 예쁠 것 같고. 일단 저는 그러면 이 직사각부터 한번 식재해서 이제 구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한번 직사각형 화분에 한번 식재를 해볼게요. 일단은 깔망을 깔고, 이 화분이 이제 저처럼 이렇게 콩분, 진짜 말 그대로 되게 콩분 있잖아요. 작은 화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저는 이제 베란다에서 이 정도 사이즈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크면은 일단 거리대에 내놓을 수도 없고, 무게감이 많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수가 많은 다육이를 키우시기에는 너무 큰 화분은 부담이 되세요. 그리고 다육이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하다보면은 한두 개 갖고 만족을 못 하시잖아요. 다육이 양이 점점 많아지시는 거를 본인 스스로도 많이 느끼시고 계신데, 그렇다 보면은 너무 크면 그 많은 다육이를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작은 화분들을 늘 이렇게 강조해서 해드리는 게, 그나마 화분이 작고 여기 양분도 덜 들어가고 흙도 덜 들어가야지 다육이들이 웃자람도 덜하고 그리고 공간도 알맞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다육들을 좋아하는지를 보시고 그 정도 다육이를 키우시는 게 가장 좋으신데, 나는 진짜 큰 게 좋아하셔도 베란다에서는 좀 작게 하시는 법을 많이 이제 바꿔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하다 보면은 다육이의 양에 파묻혀서 좀 지치시는 경우들이 생기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또 다육이가 시들시들 금방 시들해질 수 있어요. 즐거우려고 했던 취미생활이 금방 시들해질 수 있으니까, 조금 즐겁게 하시려면은 요 정도 화분 사이즈까지가 제가 볼 때는 집에서는 좀 적당하지 않을까. 저는 요 정도까지는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매장에 다육이를 많이 식재하다 보면은 느끼는 건데, 저는 이제 매장이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대품도 많이 심어놓고, 구경하시라고 좀 큰 것들도 당연히 좀 멋스러운 화분에 많이 해놓고 매장을 꾸미죠. 근데 이제 제가
관리하는 이제 식재하는 공간 아이들을 이제 약도 주고 깍지물에도 담그고 영양제물에도 담그고 물도 주고 하엽띠고 하다 보면은 아 그래 이게 최고다라는 걸 느껴. 이 사이즈가 진짜 최고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여기서 저는 10에서 15cm가 저 매장에서는 제가 관리하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베란다라는 공간으로만 놓고 얘기를 하면은 요 사이즈까지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초록 색깔 계열은 보니까 이렇게 노란 색깔도 너무너무, 왜 저희 이제 초록색 나무에 노란 개나리 펴 있으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노란 색깔 계열 다육들 그리고 주황 색깔 계열 다육들은 물론 너무 잘 어울리겠지만 지금 현재 다육이가 그런 색깔을 가진 다육이가 저희 매장에 없어요. 너무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색을 다 지금 잃어가고 있어가지고 그런 계열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제가 예전에 판매했던 굴리스턴이라는 신품종이었는데 이런 붉은 계열도 아주 잘 어울리겠더라고요. 푸른색에 이 초록색에. 그래서 초록색을 뭐 생소해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이걸 촬영하기 전에 매장에 있는 다육들을 많이 여기다가 갖다가 이렇게 대봤는데 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 초록 색깔 의외로 되게 산뜻하니 굉장히 예뻤고, 뭐 분홍색, 핑크색, 노란색은 이제 다육이의 유약색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부담 없이 이제 많이들 쓰고 계신 색이어서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다가는 저는 이거 식재하려고요. 이거 굴리스턴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 분홍색에다가는 마디바인데, 이게 입구지서부터 제가 매장에서 굉장히 마디바를 많이 판매했어요. 그리고 마디바는 이제 저희가 키워서 입구지부터 키워서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요게 저는 아프고 막 시들시들하고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도 여러 번 해준 다음에 이번에 왔던 비를 몽땅 맞췄는데 이렇게 예뻐진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기특한 거 있잖아요. 아팠던 다육이들이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거 보면은 다육이를 키우는 분들은 아마 다 기특하다는 생각을, 진짜 자식 키우는 심정으로 키우고 계시니까 진짜 기특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특하게 다시 재생이 됐으니까 이제 화분에 한번 넣어줘 볼까 해요. 그래서 이걸 털어가지고 여기 화분에 하나 놓고 굴리스턴은 여기다 넣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식재를 해볼게요. 일단 이번에 이런 진초록 색깔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색들은 빨간 계열도 괜찮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황 계열, 오렌지 계열, 그리고 약간 노란 톤, 노란 금 들어간 다육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처음 접해보는 색인데 좀 색다른 색이다라고 그렇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육이는 무궁무진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다육을 또, 화분에 어울리는 다육을 또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저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부셔주고, 그리고 이게 입꼬지, 요것도 입꼬지서부터 키우셨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거든요. 입꼬지서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가지가 좀 길죠. 입꼬지들은 어렸을 때 이렇게 꽂아갖고 그 아이들이 커서 올라오니까 조금, 아이고 전화가 오네요. 전화 좀 얼른 받고 올게요. 전화 받고 저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 보시고 예쁘다고 이 화분 5개 여기 있던 것까지 2개 해가지고 심어가시는 바람에 제가 둥근 사과하고 또 다른 걸 갖고 왔어요. 생각보다 되게 이제 가성비가 좋잖아요. 화분을, 다육이를 이제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화분, 사실 다육이 사는 금액도 부담되는데 화분 금액도 부담이 되니까 뭐 매번 좋은 수제 화분에 뭐 예쁜 화분에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니까 기분 전환으로 가끔씩 예쁜 것도 구매하시고 또 이렇게 가성비 좋은 걸로 또 분갈이 하는 재미 느끼시고 이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골고루 화분은 다양하게 쓰시면서 하시면 돼요. 예쁜 화분도 기분 전환으로 사시고 또 이렇게 가성비 좋으면서도 또 가볍고 이제 이렇게 편안한 이런 화분도, 또 이게 식재하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 제가 심고 있는 이 굴리스턴이라는 이 식물 사이즈가
신고 사이즈가 지금 10cm짜리 신고를 제가 심고 있어요. 요 화분이 제가 9.5cm라고 했잖아요. 9.5cm라고 했는데 요 화분이 10cm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더 꽃다발 같이 이렇게 식재하셔도 괜찮고. 어떠세요? 이제 여기서 빨간게 단풍이 들면은 예쁘겠죠? 그러니까 이런 초록색 안 써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도 초록색은 많이 안 해봐가지고 한번 식재를 해보고 싶어서 사각이랑 중부사각이랑 다 초록색을 하나씩 지금 제가 갖고 왔거든요. 일단은 가볍다는 거, 정리하기 좋다는 거, 그리고 많이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금액 좋다는 거, 그리고 화분이 촌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화분 종류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아주 편하게 손쉽게 구리스탄 심었어요. 어때요? 그냥 깔끔하고 되게 예쁘죠? 깔끔하고 똑 떨어지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기특하게 재생해준 요 마디바 한번 제가 털어볼게요. 이 마디바가 입고지서부터 키운 거라 좀 더 애착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잘, 어떻게 잘 크고 있나? 목대가 어떤가. 이렇게 얼굴 많으면 이게 거의 포지들은 많이 분리가 되거든요. 분리 안 되게 한번 조심스럽게 띄워볼게요. 밖에서 비를 맞았더니 아직도 이 흙이 물이 안 말랐어요. 오늘은 아침에 출근했더니 당장 하늘에 비가 쏟아질 것처럼 인상을 막 쓰고 있더니 지금은 또 해가 쨍 나가지고 이 변덕스러운 날씨를 어디다가 맞춰줘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요즘에 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운데 오, 분리 안 되고 아주 잘 건강하게 붙어 있는데요. 입꼬지는 마디바는 진짜 입꼬지도 잘 되고 또 묵히면은 막 이렇게 꼬불꼬불 프릴이 생겨서 진짜 예쁜 품종 중에 하나잖아요. 요즘에는 너무 가성비도 좋아졌으니까 마디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마디바도 한번 키워보세요. 비보약 진짜 비보약을 맞았나봐요. 이렇게 비보약 맞고 이렇게 튼실하게 살아날 줄이야. 이거 보세요. 아, 잘 붙어있죠. 목대도. 요게 엄마 제일 묵둥인가봐요. 그래서 이렇게 목질화되어 있고 나머지는 좀 여리여리한데 요렇게 이쁘게. 지금 5두가 아니네요. 6두네 6두. 와 대박. 수지 맞았어요. 수지 맞았어.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넣어야지 이쁠려나. 찾았어요.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심을게요. 이렇게 지금 이 마디바도 6두에다가 지금 사이즈가 끝과 끝만 재면은 12cm 정도 되는 거거든요. 12cm 식물도 이렇게 너끈히 심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집에서는 좀 꽉 차게 심어주시고 해도 나중에는 이제 다육이가 막 오그라들었다 작아졌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넉넉하게 꽉 차게 이렇게 심으신 다음에 물 관리만 잘 해주시면은 아주 튼실하고 예쁘게 잘 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사나 그런 비율 조절은 우리 집이 진짜 햇빛도 좋고 통풍도 잘 되는 집이다. 그렇게 그런 집들은 조금 상토 비율을 올려주셔도 괜찮거든요. 사실 너무 마사만 많으면은 다육이가 진짜 소멸되니까 나의 환경에 맞춰서 그런 비율들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만약에 다 섞어진 흙을 쓰신다면은 집에 상토 조금 구비해 놓으시고 마사나 산야초 같은 거 한 봉지씩 구비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한 줌씩 섞어가면서 조절해 가면서 그렇게 식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중에 판매되는 배합토들은 그 물을 빨리 마르게 하는 그런 성분들로 다 배합이 돼 있어서 물이 굉장히 빨리 마르거든요.
대신 성장은 좀 못하죠. 양분이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나는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거름기를 섞으셔가지고 붉은 마사로 이제 목대 밑끝에까지 잘 밀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어때요? 깔끔하고 예쁘죠? 요렇게 해서 굴리스턴이라는 식물과 마디바, 제가 이렇게 예뻐진 마디바 이제 여기서 풀이 더 만들고 아주 핑크빛 약간 다홍빛으로 물들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각 심었어요. 사각, 사각 진열하기 좋은 사각 식재했고, 이번에는 그러면 이번에 둥근 사각을 식재해 볼게요. 둥근 사각으로 다시 갖고 왔어요. 여기 이 초록색 약간 초록 바탕에 이렇게 들어간 무늬에는 제가 마케베니아 금 군생 지난번에 판매하고 남은 아이가 요즘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예뻐졌더라고요. 그래서 마케베니아 금 한번 제가 식재해 볼게요. 마케베니아 금도 물 좋아하거든요. 잎이 너무 얇으니까 물 안 주면은 막 금방 하얗 많이 져요. 마케베니아 금이, 요게 마케베니아 금이에요. 예전에 요것도 얼굴 하나에 2만원씩 했는데 요즘 요 군생 비록 커팅 군생이지만 요 군생이 2만원 정도 하잖아요. 이거 심으면 진짜 예쁘겠다. 요런 금들은 방그늘보다는 그 베란다에서, 어차피 베란다는 어느 정도 자외선이 차단이 되고 들어오잖아요. 햇빛이 어느 정도 차단이 돼서 들어오는 상태니까 그냥 베란다에다 놓으시면 돼요. 거리대에 내놓지 마시고. 요 마케베니아 금도 물들었을 때 분홍분홍해지는 거 아시죠? 요런 금 라인들이 분홍분홍하게 물드는 그런. 요 마케베니아 금 요 아이의 생얼이 약간 런요니하고 닮았어요. 런요니 색감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런요니보다 입장이 조금 길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렇게 똑같은 잎사귀 색깔에 약간 회색 톤을 갖고 있는 게 마케베니아의 본래 모습인데, 마케베니아는 금이 훨씬 예뻐요. 생얼은 단풍이 들려면은 약간 런요니처럼 나중에 약간 분홍분홍하게 물들긴 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걸로 얘를 입꼬지해서 키울 때 보니까 그 본래의 모습이 많이 나오더라고. 입꼬지해서 금이 안 나오고 본래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마케베니아의 생얼이 잘 판매가 안 되는 이유가 아마 요 금이 너무 예뻐서 그런 게 아닐까. 얘가 더 너무 유명해서. 원래는 보통 본연의 아이들이 막 판매가 되다가 거기서 이제 변이가 와서 금이 생기면 누구의 금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는데, 요 마케베니아는 사람들이 본래의 마케베니아는 잘 모르시잖아요. 이게 얘가 먼저 유행이 되고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아이고, 여기 하나 커팅이다 보니까 하나가 떨어졌네요. 다육이 하실 때 이렇게 잡고 하엽을 떼면은 분리가 덜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큰 분들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줌 탁 잡고서는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하엽 정리할 때.
요렇게 하엽 정리 이제 하고 한번 요 초록색에다가 요렇게 동그란 코사지네요. 요거는 동그란 코사지에다가 한번 식재를 해볼게요. 요렇게 예쁘죠? 요렇게 그 꽃다발처럼 해가지고 살짝 이제 심을 때는 올려서 식재를 할 건데 육태기 여름에 완전 육태기 오는 때잖아요. 어떻게들 다들 이겨내세요? 아, 저는 해마다 어떻게 이겨냈지? 가을을 기다리면서 이겨냈나? 분갈이 많이 하면서 이겨낸 것 같기도 하고 이른 더위가 와서 육태기가 더 빨리 왔어요. 아주 이번에는 저는 근데 이게 생업이니까 육태기가 와도 또 금방 찬바람 나면 또 금방 회복되는데 취미생활로 하시던 분들은 한번 육태기 오면은 극복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여기다가 애기 하나 마저 심어주고 아 예쁘다. 이렇게 핀셋 끝이나 숟가락 끝으로 해가지고 마사가 목대 밑까지 이렇게 잘 들어갈 수 있게 이게 이제 이 배합토에서 올라오는 습도 잡아주고 또 이렇게 뿌리 잘 잡히라고 눌러주고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마사 역할이 그러니까 굵은 걸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손으로 꾹꾹 누르시면은 너무 흙이 딱딱해질 수 있으니까 손으로 꾹꾹 누르시지는 말고 어때요? 요 초록색이랑 요 마케베니아랑 요 은은하게 들어간 이 노랑 배색의 요약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마케베니아 금, 요 마케베니아 노란색으로 물드는 요 마케베니아가 가을에는 분홍분홍해질게까지 물이 드니까 요렇게 해서 키워보셔도 될 것 같고 요런 거 심어도 아주 편하시고 또 그리고 이렇게 입구가 오므라져 있다 보니까 목대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거든요. 최고로 다육이 키우실 때 나올 만큼 처음 다육이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백봉. 이 백봉은 여기 커팅이에요. 커팅. 애기 때 커팅한 건데 백봉을요. 외두를 혹시 얼큰이 외두를 하나 갖고 계시다면은 백봉이 좀 나이를 먹어야지 목대에서 이 굵은 목대에서 자구들이 막 자연 자구들이 많이 나오지 어렸을 때는 자연 자구를 잘 달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커팅을 하실 때면 아마 가을에 늦가을 정도에 커팅하시면은 엄청 얼굴 많이 달아줘요. 못해도 3-4개? 못해도 3-4개는 달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집에 외두 백봉을 조금 저처럼 이렇게 커팅해가지고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을에 한번 여름을 잘 백봉을 지키고 계시다가 가을에 그 화분에서 그냥 커팅을 해주셔야 돼요. 또 뽑아서 분갈이 해가지고 자르면은 자리 잡다가 자구 나오기도 전에 자리 잡다 몸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 심어져 있는 백봉을 가을에 탁 커팅을 해보시면 아주 이쁘게 자리 잡을 거예요. 백봉 물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백봉 너무 물 굶기면 이렇게 반하염 많이 지고 너무 마사 많이 넣으면은 수분을 잡고 있지 못해서 이렇게 하엽이 많이 지거든요. 그런 반하염 많이 지는 품종들 보시면 그런 것들도 약간 거름을 조금 섞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수분이 바로 다 빠져버리면 이렇게 물을 머금고 있지를 못하니까 요 백봉도 보니까 물을 되게 탐하더라고요. 저 백봉 엄청 대품
심어놓은 식재해놓은 거 매장에 있는데 그거 저 물 봄가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줘요. 진짜 큰 화분인데도. 근데 저는 이제 매장 얘기고. 근데 어쨌든 집에서 계신 분들도 백봉 습성이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쪽이 앞으로 나야 이쁜데 여기 하얗게 빚어가지고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해서 깔만 깔고. 한번 백봉도 심어볼게요.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들 있을 때 왜 막 백봉이 이제 막 이렇게 햇빛 오빠 치마지잖아요. 그럼 그 잎을 저는 가위밥으로 다 잘라줘요. 그러면 여기서 애기가 엄청나게 터져요. 여기 이 많은 입장으로 갈 양분이 이제 이렇게 자구를 내는데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혹시 내 백봉이 해를 못 보고 입장 층수는 많고 막 그러면 좀 입장을 가위질을 좀 많이 해주세요. 가위밥. 그러면 자구 엄청 많이 달아줄 거예요. 자구를. 목대에서 자구를 엄청 많이 달아주고 아주 예뻐질 테니까 한번 그것도 도전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집에 백봉이 입장이 많다 못해서 막 다 밑으로 파랑새처럼 막 치마지고 뒤집어진 분 혹시나 있으시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으로 벗어나게도 식재할 수 있어요. 선이 선 있는 다육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까 저처럼 이렇게 꽃다발 수형으로도 물론 심을 수 있고 이렇게 선이 있게 이렇게 해서도 식재가 가능하시니까 이 화분을 두루두루 아주 유용하게 한번 잘 사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백봉을 이제 봄이나 가을에 좀 클 때 막 성장기 때요 알비료 있잖아요 동그란 거 오스모코스? 막 그런 거 오스모코트 그런 거 올려주시면은 또 얼마나 잘 크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렇게 밖으로 벗어나는 이런 목대 있는 다육까지 소화 가능한 화분이에요. 제가 요 백봉 심으면서 제 백봉 하나 자랑해도 될까요? 이거 화분이 이거 8cm, 입구가 8cm짜리 화분이에요. 근데 백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제가 동그란 게 심을 때는 7두가 최고라고 했잖아요. 이거 제가 2년 전에 유튜브에서 종잡포트 속에 들어있는 2,000원짜리 백봉 판매했었어요. 그리고서는 너무 못 나서 시집 못 간 애들이 못 간 애들만 제가 털어가지고 여기다 이 화분에 식재를 해줬어요. 그때는 이 화분에서 한 3분의 1만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아주 이쁘게 그렇게 했는데 제가 물을 백봉 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물을 막 이게 작은 화분이 좋은 게 물로 인해서 탈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얼굴 큰 애를 이렇게 작은 화분 속에다 제가 심어놨으니까 이거 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쁘게 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지금 날씨가 흐리니까 퍼지길래 저희 매장 입구 쪽에 명당 자리가 있거든요. 오전 12시까지 햇빛이 아주 좋다가 딱 오후 되면은 오후 햇빛이 안 지고 오전 햇빛만 딱 들어오면 다육이가 화상 위험도 없고 그리고 단풍이 진짜 잘 들거든요. 오전 햇빛에 진짜 단풍이 잘 드는데 그 자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갖다 놨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살짝 또 핑크빛까지 돌더라고요. 지금 이거 2년 동안 저 분갈이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대신 저 이거 물 진짜 잘 줘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뻐. 이렇게 이거 합식 7도 합식 너무 잘 크고 있어가지고 이제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사실 해줘야 맞는데 가을에 한번 해줄까 봐요. 이제 여름에는 그냥 여름에도 물 좀 줘가면서 요 작은 화분에서 빨리 물 마르게 키우고
가을에는 아주 예쁜 화분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합식된 거니까 예쁜 화분에다 다시 동그랗게 이렇게 합식해 줄까 봐요. 백봉이 묵으면 진짜 분홍색으로 해서 또 이렇게 분이 앉잖아요. 이렇게 파랑새처럼나 백봉처럼 분이 앉은 다육들은 화상을 잘 안 입어요. 이게 선크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얀 백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게 선크림이라서 화상을 잘 입지 않지만 햇빛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리고 물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백봉을 착 키우시면 너무너무 예쁘게 키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외두 하나만 키우고 계신 분들은 커팅, 아니면 나는 백봉을 외두를 여러 개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입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처진 입장을 도려낸 다음에 얼굴을 작게 만들으셔가지고 화분 하나에다가 이렇게 합식을 하셔도 그럼 자리를 또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실 뭐 백봉 한몸 자연군생 이만한 거 살라고 하면은 못해도 3만원은 줘야 되거든요. 저는 이게 2천원짜리 심었으니까 14,000원. 14,000원의 행복으로 이렇게 예쁘게 만든 백봉이에요. 이렇게 저 잘 키우고 있죠. 근데 한번 자랑하고 싶었어요.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화분은 제가 베란다 분들 말고 좀 큰 사이즈 화분을 찾으시는 분들, 조금 나는 중풍군생을 좀 많이 심으신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너무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지금 이게 박스를 있는 거를 다 받았는데 색깔이 이거랑 이거보다 옅은 하늘 색깔이랑 해가지고 그게 거의 전반적으로 그것만 들어있고 나머지 뭐 분홍, 갈색, 보라 색깔 같은 거는 한두 개씩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요 색깔 그리고 요 비슷한 하늘톤 그 다음에 뭐 갈색이나 핑크색이나 아니면 보라색이나 이렇게 랜덤으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색상이 가야 돼요. 그거를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에 한해서 요 세트는 주문해 주면 되고, 요게 지금 제가 사이즈를 짚어드리면 15cm. 입구가 15cm니까 저희가 대부분 15라고 하면 중품 정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높이는 14cm예요. 그래서 굽다리가 이렇게, 그래서 물, 배수 이렇게 배수로 있고 굽다리가 이만큼이고 실질적으로 심어지는 높이의 깊이감은 9cm예요. 실질적으로 심어지는 데는 9cm고 이렇게 볼은 15cm. 그래서 중풍 군생들 심기에 괜찮고 아니면 좀 얼큰이 외도 좋아하시는 분들 심기에 괜찮은 그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15cm 화분. 저 매장에서 요 정도까지 화분이 가장 좋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백봉을 다음에 분갈이를 한다 그러면은, 아이고 화면에 다 잡히지도 않네. 요런 15cm 정도에 들어가면 딱이겠다. 요 백봉이, 어우 다음에 여기다 해야겠는데요. 백봉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여기다가 일단은 제가 레몬로즈 금을 사다 놓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레몬로즈 금을 한번 식재를 해보려고요. 지금 레몬로즈 금이 몇 cm지? 한번 볼게요. 레몬로즈 금이 지금 이게 레몬로즈 금이 18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18cm 화분에. 조금 높여야겠네. 레몬로즈는 이렇게 좀 잡고 18cm 화분에 들어있고, 이거를 털으면은 식물도 18cm 정도 될 것 같네요. 레몬로즈 금도 레몬로즈도 굉장히 잎이 얇잖아요. 잎이 얇은 다육들은 그만큼 물을 좀 줘야 되는데 빛이 없는 데서 물 주시면은 쑥 옷자라니까 레몬로즈 금도 너무 빛 없이 키우시면 안 돼요. 이것도 지금 땡볕에는 요 백금 있는 데가 탈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막 그늘에 놓고 방그늘에 놓고 그러셨다가는 생장점만 솟아오른 레몬로즈 금을 보시게 될 거예요. 대박. 뿌리가 이 포트에서 하얗게, 완전 동그란 포트에서 하얗게 됐어요. 아이고야. 여기 재배농가 사장님은 흙에 재배농가인데도 다육이 볼부터 펄라이트 막 흙을 굉장히 좋은 거를 쓰시더라고요. 흙 배합에 재배농가에서 이렇게 하면은 타산이 안 나올 텐데 거의 매니아 수준의
흙을 흙배합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식물들이 뿌리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흙이 부드럽잖아요. 부드러우니까 이 가느다란 다육이 뿌리는 굵은 나무 뿌리가 아니고 이렇게 가느다란 다 실뿌리여서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공기층이 많은 그런 흙에다 심어주면은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려요. 일단은 이거를 흙을 좀 버릴게요. 과감하게 커팅을 하고. 이 근데 흙 진짜 좋네요. 그래서 흙을 좀 버리고. 하엽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아, 레몬노즈도 하엽 되기 힘든 다육 중에 하나예요. 너무 빨리 하엽이 져가지고. 아, 이쁘다. 꽃다발 같이. 자구도 참 잘 달아주고, 자연구생도 잘 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죠. 이게 레몬노즈 백금. 백금이 있고, 녹금이 있고, 그래요. 노란 색깔 나는 녹금이 있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레몬노즈가. 그래서 백금, 녹금 뭐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지금 제가 식재하는 건 레몬노즈 백금. 그래서 일단은 하엽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일단 손으로 뗄게요. 일단 굵은 거는 손으로 빨리빨리 떼어줘야지. 흰색으로 하면은 힘들더라고요 저는. 아, 지금 제가 보여드린 아까 그 화분이 개당 18,000원이에요. 하나에. 중품 정도 심을 수 있는 화분이 국산 수제 화분이면은 저 정도 사이즈면은 진짜 아무리 저렴해도 3만원? 아무리 저렴해도 3만원 뭐 그 정도일 텐데. 지금 18,000원인데 3개 하면은 54,000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5만원에 깔끔하게. 5만원에 3개 이렇게 해드리니까, 할인해서 해드리니까, 뭐 중품 군생 심을 거 있으신 분들은 요 화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나오꼬미니 중품을 하나 심고 싶었는데, 여기 제가 갖고 있던 게 중품이 아니고 대품이었나봐요. 여기다 대니까 좀 화분이 작더라고요. 나나오꼬미니가 하도 커가지고. 그래서 매장을 다니다 보니까, 요렇게. 시집 못 간 레몬노즈 백금이 있어서 요걸 하나. 한 번도 저 레몬노즈는 많이 키워봤는데 레몬노즈 백금을 직접 식재해서는 안 키워봤거든요. 그러니까 매장에서 이렇게 포트채 있는 아이들 관리는 하고 있어도 식재해서 키워보진 않아서 요거 한번 키워보려고요. 장작불 피울 때 불쏘시개로 쓸 정도로 그냥 하엽이 나와요. 레몬노즈가 하엽이 워낙 많이 지는 품종이다 보니까. 레몬노즈도 예전에는 대품이 굉장히 많았어요. 막 동그란 화분, 거의 25cm짜리 화분에 막 레몬노즈 금 말고 대품이 진짜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상품들 찾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재배농가에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그 포트 사이즈가, 그리고 또 키우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즈들이 많이 안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한데, 옛날에 앞마당에다가 그 큰 레몬노즈 막 깔아놓고 판매할 때 그때 진짜 인기 많게 많이 판매했었는데. 예쁘다. 잘 붙어 있네요. 가지가 두껍지 않은데도 아주 짱짱하게 잘 붙어 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띄고 이렇게 했어요. 레몬노즈 녹금. 지금 이거를
약간 저희가 차광을 좀 늦게 했던 이 끝머리가 살짝씩 금이다 보니까 화상을 좀 입었더라고요. 그래도 화상을 좀 입는 게 이건 하엽이 빨리 지는 품종이니까 낫지. 이게 그늘로 들어가면은 완전 옷자라니까 안 좋잖아요. 그러면 레몬 노즈. 레몬 노즈 금을 한번 마지막으로 심어 볼게요. 짜잔. 이 화분 15cm. 요렇게. 꽃다발 같이. 이런 화분들은 이렇게 꽃다발 수영도 잘 어울리고, 창들, 큰 창은 못 심어도, 한 10cm 정도 창은 좀 손톱 때문에 안정감 있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밖으로 팍 벗어나면은 창은 조금 움직이다가 손톱이 다치니까, 손톱이 매력인 아이들이라. 좀 작은 창들 같은 거 다 심어서 쭈루룩 DP해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어디를 얼굴로 심을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오, 진짜 예쁘다. 이거 이렇게 해서 선물로 나가면 짱일 것 같은데요? 이거 보세요. 예쁘죠? 저 그러면은 요거까지 마저 심고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여기다가 분홍 색깔 나는 거나 까만 색깔 나는 거, 보라 색깔 나는 거 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분홍색으로 물드는 그런 종류 심어도 되고, 뭐 벤바디스 같은 거, 온슬로 그런 대품들, 이렇게 자고 잘 달아주는 그런 대품들 있잖아요. 대품이 아니지, 중품. 15cm니까. 그런 다육들 식재해 주시면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아이고, 심기도 너무너무 편해요. 입구가 시원해가지고. 이렇게 저 여기 여기 이렇게 뒤에 들어서 여기다 부어줬어요. 이 목대로 이렇게 흙이 닿아서 그 자구들 목대에다가 뿌리 잘 내리라고. 기대 이상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사지는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서 코사지라 색깔은 이제 부득이하게 랜덤으로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 이렇게 3종 세트에 5만원. 그래서 중품이 조금 있으신 분들 쓰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큰 거 심으면 공간이 안 돼서 큰 거 못 심으시는 손님분들이 너무 부러워하세요. 이런 거 난 언제 해보냐고 막 이러시는데, 이거를요 축소하는 느낌으로 10cm 화분에 이런 수형을 심으면 돼요. 저 아까 백봉 심어놓은 거 보셨죠? 그런 식으로. 꼭 그렇게 큰 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장소에서 만큼 딱 적정선을 골라서 하시는 현명한 다육생활 하셔야 돼요. 이거 좀 높게 보여준다고 영상을 좀 올렸더니 영상이 치우쳐가지고.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해서 이 동그란 아이들 심어주시면은 진짜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통풍 잘 되게 제가 살짝 올려서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약간 꽃다발 느낌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보셔야지 돼요. 이렇게. 어때요? 예쁘죠? 예쁘죠? 레몬 노즈 금. 그리고 이렇게 해서 15cm, 그리고 심어지는 데는 9cm, 전체적인 높이는 14cm. 그래서 이거 3종 세트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런다고 심으면 예쁘겠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과. 아주 유용하게 많은 분들이 이거 사실 때 막 10개씩 사시더라고, 대부분. 그리고 너무 쓰임새 좋다고 많이들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이유가 이거 같아요. 뚝딱뚝딱 진짜 웬만한 이런 포트 속에, 그리고 이런 빨간 포트 속에 들어있는 군생 외두들을 다 너끈히 소화할 수 있어서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번에 유약 톤이 여러 가지가 없고 약간 비슷한 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근데 다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막 한 가지로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이렇게 이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이렇게 거품 느낌 나면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사실 어떤 다육이를 심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 둥근 사각, 그 다음에 여기 사각 이렇게 해서 있어요. 타입이.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목을 잡아주는 목선 있는 둥근 사각은 이렇게 목으로 수영 있는 아이들도 너끈히 소화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꽃다발 같은 아이들도 예쁘게 소화하고, 또 이렇게 직사각은 이렇게 군생 드심기에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외두 같은 거 조금 넓은 거, 얼굴 좀 로제트 좀 있는 아이들 심어주기에 아주 괜찮은 화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요 화분을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